안녕하십니까, 별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기 드문 완전 기계식 별추적기를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탈리아의 아마추어 천문가인 크리스티안 파티난지가 고안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망원경 소매점인 astroshop.eu를 운영하는 오메곤에서 2018년부터 제작하여 시판하는 소형 별추적기인 이 제품의 이름은 미니트랙 LX입니다. 미니트랙 LX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이 필요 없는 별추적기라는 점입니다. 전원 없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 시계 태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태엽을 감아주면 내장된 소형 판스프링에 풀리는 힘, 정확하게는 탄성 위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비슷한 컨셉의 완전 기계식 제품으로 뮤직박스 EQ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름에서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르골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별추적기입니다. 그 전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야외 활동에서 커다란 장점이죠. 또한, 컴팩트하고 간단한 완전 기계식 구동 방식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크게 고장날 염려가 없다는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탑재 중량으로 세부 모델이 나눠지는데요. 보시는 LX2는 2kg, LX3과 LX4는 각각 3과 4kg의 탑재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난반구 전용 기구를 포함한 구성과 볼헤드 및 전용 극축 망원경을 포함한 구성 등으로 분류해서 팔고 있죠. 보시는 구성은 가장 기본형 모델입니다. 그 말은 볼헤드와 연결용 플레이트 등은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별추적기에는 필수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극축정렬입니다. 정밀한 전용 눈금자가 포함된 극축 망원경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지만, 본 제품은 원형의 파이프를 제공합니다. 즉, 해당 파이프 안으로 북극성을 도입하면 추적에 필요한 극축정렬이 완료되는 구조죠. 얼핏 생각하면 허술하거나 엉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별자리나 은하수 촬영용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필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수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미니 별 추적기를 구입하시지만 생각보다 장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촬영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말인데요. 밤에 직접 찍어보니까 왜 그런지 짐작이 가더군요. 일단 튼튼한 산업대와 이른바 웨지라고 불리는 베이스 마운트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무게 중심이 불완전한 구조라면 북극성 정렬도 어렵거니와 추적 중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큰 구조라는 것이죠. 산업대는 맨프론토 190CL 클래식 모델입니다. 예, 밑에 이제 스톤백에 배터리를 넣고요. 그리고 선두 개까지 올라가죠. 하나는 열선이고요. 하나는 카메라 전원선입니다. 윌리엄 옵티스라고 써 있는데요. 웨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마운팅 베이스죠. 웨지로 정밀하게 그 북극성 고도를 조절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이 미니 트래커를 지금 올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 이 극축정렬을 했을 때이 자체가 구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렬을 한 다음에 이 카메라 구도를 바꾸고 고정을 한 다음에, 예, 시계 태엽을 감아도 이 한번 세팅해 놓은 이 축이 움직이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볼헤드 위에 카메라를 움직여도 이 밑에 웨지와 이 미니트랙 추적기가 움직이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작동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 다이어리를 큰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끝까지 가보면은 짝짝짝짝짝 소리가 나시죠? 시계 태엽이 지금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하얀 점을 찍어놨는데, 이한 점이 10분씩입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에서 총 추적 시간이 1시간이고요. 총 탑재 중량 2kg. 이 2kg은 이 추적기 위에 올라가 있는 볼헤드와
이 카메라와 각종 액세서리, 렌즈까지 다 포함해서 2kg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타투 중량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 볼헤드도 400g 내외가 되고요. 렌즈도 한 그 정도 무게가 다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미러리스 쓰면 그나마 좀 난데, 이게 만약에 DSLR이다 그러면은 아마 렌즈 선택에 대단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탑재 중량이 넘어버리면은 이 구도를 조정하다가 얘가 무게를 감당 못하고 쓱 네, 움직이더라고요, 이 판이. 예. 지금 이 판에 지금 톱니가 있죠. 예. 이 톱니가 지금 하나씩 일정 턴에 맞춰서 판 스프링의 장력에 비해서 지금 풀어지면서 지금 추적을 하는 건 구조인데, 예. 이 무게가 일정 무게를 넘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쑥 밀려버린다는 점, 예,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크 비슷한 게 지금 걸려 있죠. 예, 이게 이제 이 제품의 핵심의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무게 추적을 하는 스프링 텐션 장치입니다. 예, 이게 더 이렇게 세게 하면 텐션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제깍제깍제깍 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이 텐션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 제각제각 하는 소리가 나죠. 이걸 만약에 완전히 풀어버리면은 이 제각제각 하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절반도 채 못 넘기고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션 장치 그 방향과 무게에 맞게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축, 볼헤드 축 기준으로 본체가 더 이제 바깥쪽으로 이격이 심하다, 무게중심이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은 이거를 하나씩 더 걸어주는 겁니다. 조금 벗어났다, 뭐 1단, 좀 많이 벗어났다, 2단, 3단, 완전히 누웠다 그러면 4단, 5단 이런 식으로 걸면 되죠. 제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권장 그 걸은 것보다 한 단에서 두 단은 더 걸어야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추적이 잘 되다가 이게 이제 30분을 넘어가지고 20분, 10분 되면서 점점 이제 틱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잦아드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걸 필요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60분 추적이 다 끝나면은 한번 내려오겠죠. 이렇게 추적이 끝나서 1시간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종이 울립니다. 여기는 제가 그 이 링 테두리를 때리면서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지금 소리가 좀 제가 거슬려 가지고 그 종이 때리는 부분에 제가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밤에 쓰는 거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밤에 저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이 있다면은 또 시끄러워서 주의를 끌면 안 되니까요. 이걸 해체한 다음에 안에 지금 제가 그 그리스 작업을 싹 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운 밤이라든지 이럴 때도 잣덩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완전 기계식 별 추적 기능 미니트랙 LX2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향후 운영이나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